심영래 감독의 영화 디워가 나날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영래 감독은 이제 미국에서의 새로운 흥행 신화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잠시 귀국한 심영래 감독을 만나 디워의 흥행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들 들어봤습니다. 백현주 기자입니다. 개봉 후 32일 만에 82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작 5위에 오른 영화 디워. 디워는 국내 흥행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여부는 물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국 시장에서의 첫발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머릿속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안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아 항상 저는 이제 그 실패가 오더라도 아 이거는 내가 하나의 성공에 가는 길에 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일단 그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런 긍정적인 힘이 굉장히 크죠. 디워의 국내 흥행에 가장 큰 힘이 됐던 건 남녀노소 관객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내용과 장르를 지녔다는 점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디워의 성공은 CG의 성공이었다고 할 만큼 대단한 수준의 CG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용 움직임이 정말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진짜 그걸 가지고 진짜 뱀을 놓고 얼마만큼 잘 움직이는지, 그 피부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찍을 때, 실사와 그 용하고 매치시킬 때, 그런 그 조명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한 가지가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틀려도 그러한 장면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 직원들이 참, 고생도 많이 했죠. 완성도 높은 CG가 나올 때까지 쏟았던 연구아트 직원들의 노고를 가장 어려웠던 일로 떠올린 심영래 감독. 심영래 감독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봉을 하게 된 디워의 기운을 흥행으로 이끌었고, 곧바로 미국과 유럽 시장의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나온 영화를 받아만 봤지, 받아서 상영만 해봤지, 자기가 만들어서 그쪽 시장 들어가서 그렇게 와이드 릴리즈로 개봉을 하기가, 제가 요번에 해보니까 이 계약 기간은, 그러니까 그 백데이터,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소한 필름도, 예를 들면 뭐, 뭘 써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등급도 PG-13을 받아야 된다. 13세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피가 나오면 안 된다. 영화 속에. 뭐, 그런 조건,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추려니까는 기간이 이제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요번 이제 8월 30일 날 계약이 끝나는 거죠.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이 세계 영화 시장을 제패하고 베이샤의 추억, 라스트 사무라이, 와호장룡 등의 영화가 미국 시장에 당당히 입성한 것을 부러워만 할수 없어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갖고 디워로 할리우드에 도전장을 낸 심영래. 그는 자신에게 붙는 천재 감독이라는 수식어를 부담스러워하며 극구 사용했는데요. 대형 배급사인 소니와 DVD, 비디오 등 부가판권 계약을 완수하며 북미와 유럽 시장 접수에 나선 심영래 감독은 연말 일본 시장 진출의 계획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어차피 저또 메이저하고 같이 해야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오히려 더 반응이 일본은 이런 괴수 영화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굉장히 좋아하니까 또 용도 볼수 있고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용이 굉장히 큰 행운이기 때문에 그것도 용도 살아있는 용도 볼수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관심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2월 탄생이 용가리의 제작 단계부터 기획됐듯이 벌써부터 라스트 갓파더, 추억의 붕어빵 등네 편의 차기작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심영래 감독. 긍정의 힘으로 이룬 심영래 감독의 신화가 미국을 넘어 일본과 유럽 등전 세계에서도 재현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와이팅 스타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디워도 많이 또 봐주시고 해서 앞으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갖고 전 세계 우리나라 영화를 많이 알리겠습니다. 디워를 봐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